예, 다음 단락입니다. 솔루션, 해법입니다. 그죠? 해법은 뭐냐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에게 왼쪽 길이 바른 길인지 물어본다면은, 그죠? 프레젠트 빌로 가는 길, 그죠?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트 빌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경우에 콤마 여기 오는 게 맞겠죠? 여기보다는 아이 아 맞군요. 콤마 그 질문은 쓸모가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인지 아니면 참말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히 프레젠트 빌로 가는 길이 오른쪽 길입니까? 왼쪽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던 여러분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물어볼 정당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이에요. 절. 물어볼 바른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니까. 당신은 왼쪽 길이 프레젠트 빌에 이른다고 주장할 만한 타입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그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길가에 서 있는 그 거짓말장이거나 참말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왼쪽 길이 프레젠트 빌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타입의 사람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답변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대답한 것을 듣고 난 뒤에 ing절이에요. ing절인데도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ing절이라고 해서 혹은 to절을 특히 to절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to절도 마찬가지입니다. ing절이나 to 동사 to와 동사 결합된 to 종속절도 이렇게 접속사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은 그가 거짓말장이인지, 그죠? 대답을 듣고 난 뒤에도 여러분은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인지 참말만 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Whether A or B 인지 무엇인지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그죠? Which road to take?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에요. 요것만 따로 떼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road to take입니다. You가 주어고, 그죠? 다음에 will로가 동사구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Which라고 하는 절이 와 있죠. 그죠? Which road? Which가 접속사와 로드로 수식하는 형용사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접속사와 형용사와 형용사를 겸하고 있는 게 which고 다음에 로드가 이 문장의 보충어입니다. 명사구죠. 명사구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만큼이 보충어란 말이에요. 보충어고 다음에 to take는 뭐냐는 거죠. 이게 원래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보시면은 정확히 이거는 you will know you will take which road 이게 이 문장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죠? 주어와 will까지는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take You will take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얘가 to take로 바뀐 거죠. 이게 you will 부분이 to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얘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접속사와
그 접속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까지 합쳐가지고 앞으로 땡겨놓은 겁니다. 왜냐니까 접속사는 절과 절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which load가 take의 보충어입니다. 보충어이고 to take는 뭐죠? 이건 동사구입니다. 주어는 어디 갔나요? 주어는 생략된 거죠. 주어가 없잖아요. 이 주어가 여기 없으면은 이 블럭에 주어가 없으면은 주어는 어디서 찾는다고 했었죠? 어디서 찾는다고 했었나요?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은 이 블럭의 상위 블럭 이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U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니까 상위 블럭의 주어가 U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욱더 어디 있나요? More 여기네요. More specifically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가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왼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그가 no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른쪽 길로 가야 돼요. 그 증거는 이것의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치사구죠? 예, 지난 에피소드에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었어요. 왜냐니까 ing 절인데 ing 절이죠? ing가 있는 절인데 접속사 after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to 절입니다. to 절인데 접속사 which가 와 있죠. which load to take. which 절이 이거 어떻게 됐나요? You will take. 큰 휘치 로드 이게 요일이 어떻게 바뀌게 됐나요? 이게 to take로 바뀌는 거잖아요. 밑으로 해서 보시면 you will know to take which load죠. to 절이에요. to 절 to 절인데 휘치를 또 뽑아서 어떤 길 여기 앞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밑에 있군요. 밑에 이렇게 된 거죠. to 절인데 접속사 휘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입니다. to절로서 접속사를 가지는 경우, ing절로서 접속사를 가지는 경우 두 가지 다 아주 희귀한 경우의 예죠.